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 이렇게 쉬웠어의 기초편에 이은 실전편의 저자 김동련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책은 이제 그 기초편, 실전편 이제 두 번째 실전편이잖아요. 네. 기초편과는 좀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실전편 같은 경우는 기초편은 말 그대로 기초에 관한 거고요. 실전편 같은 경우는 정말 실무에 관한 거거든요. 실제로 임장을 나가는 거, 그다음에 명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권리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담아낸 책이고요. 아무래도 기초편보다는 좀 이렇게 리얼하게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아마도 경험담이기 때문에 공감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진짜 그 재밌더라고요. 네. 이런 편은 사실은 그렇게 딱딱하거나 되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실전편은 진짜 현장감이 있는 느낌? 그렇죠. 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네, 거라. 네. 별별 사례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죠. 일단 낙찰 물건의 느낌이 굉장히 쎄했다. 이거는 어떤 물건이었죠? 네, 정말 이 물건은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손수 인테리어를 해가면서 했던 물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물건이고요. 네. 낙찰을 받고 이 물건은 이제 부평에 인천 부평에 있는 24평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벨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 혹시나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불빛이 새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불빛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때 이제 느낌이 쎄했죠.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 낙찰 잘못 받았나? 그래서 우편함을 가봐도 이제 우편함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이제 이거 힘들겠다. 명도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그러니까 힘들었던 물건이에요. 네. 아, 그럼 이제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았던 거야? 있는데 뭐 연락을 받는 게 없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네.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말이 네. 중년 부부와 그 아들이 살았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관리비도 밀려 있었고 뭐 공과금도 밀려 있는 상황이라 본인들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집기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긴 한데 왔다 갔다 밤에만 몰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이제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네. 명도가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네.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까지 하면 되게 힘든 명도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딱 가면은 보통 이제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누구세요? 나가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명도 협상을 딱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사람 아예 만날 수가 없었던 거고 네, 문을 잠겨 있고 물건이 있다고 네.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건 거죠. 그럼 뭐 법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서류가 송달이 돼야 되니까 네. 이 사람 소재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네. 소재지 찾는 데도 일단 걸릴 거고 네. 또 이제 받고 나서도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이것도 법에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게 이제 리스크였던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따지면 네.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쎄했던 물건이기도 하고 아 낙찰 이거 잘못 받았나 하고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이 물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공공은행 네. 그 관리비, 그다음에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네. 낙찰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 못 해준다는 거죠. 뭘요? 그 관리비나 공과금을 책임진다고 부담을 한다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그 담당자한테 막창 낙찰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네.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거를 공고문을 정확히 읽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찝어서 명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뭔가요? 했더니 이제 그 담당자분들도 네. 이게 만약 인사 이동이 되면 초보자들도 있을 수 있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 주기로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본인들이 이제 그 부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제 받을 수 있었죠. 그럼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 보통의 물건들은 이게 낙찰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는 사람 매수자 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이 물건 이후로 못 봤거든요. 제 거 이후로다가 없었어요. 저도 그 다음엔 그 이후로 못 봤거든요. 이 물건의 사용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네요. 이게. 네, 너무너무 특별한 케이스였죠. 또 이제 안 보셨으면 모르고 납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몇백만 원 됐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비용도 네, 많이 부담이 됐었겠죠. 이제 그 점유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차인이죠. 네. 이제 그 연락을 할 때 제 3자 대행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직접 가가지고 뭐 이제 뭐 본인 낙찰 받은 걸 밝히지 않고 네. 뭐 누구 대리인으로 왔다라가 뭐 네. 관리 사무소 뭐 이런 느낌으로 와서 하라고. 네. 써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문자를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왜 제 3자 대행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냐 하면 이 부분은 솔직히 낙찰자하고 그 점유자 관계는 불편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낙찰자가 전화를 했을 때 적대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점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적대시하고 그리고 막 말도 함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끊어버리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중간 역할, 제3자가 중간에서 있으면 완화작용을 하고 완충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점유자의 말도 들어서 가운데 부분에서 완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낙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많은 이사비를 요구를 하면 이분은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고 기본선에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자도 그렇고 명도 할 때도 그렇고 제 3자 형식을 많이 취하죠. 근데 이거 혹시 3자 형식 취하다가 뭐 중간에 이제 알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전화번호가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장 그 명함을 간단하게 파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연락이 안 됐을 때 문고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놓거나 아니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2넘버 플러스라는 그런 번호 두 개 갖고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쪽에서 조금 이제 알아챘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요. 네. 그 이제 그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명도 협상. 네. 이거 어떻게 만나야 될까? 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죠. 보통 이제 많이 경험하셨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뭐 진짜 뭐 재미있는 사례들 말고 그냥 보통 그냥 가면은 어떤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러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도 많이 두드려 봤는데 대부분 문을 안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기 위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냥 문 쾅 닫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도 할 때 그 전화로다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소연까지 하죠. 어떤 때는 술 한잔 먹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이상을 통화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에서 그런 걸 보여주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수그러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것보다는 전화로 몇 번 통화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맞아요. 문도 안 열어주니까 뭐 찾아갈 필요 없이 유선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웬만큼 얘기가 잘 진행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전화로 그럼 만약에 해결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처음이죠? 처음 그 점유자? 임차인을 대면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임장하기 전에도 가끔 문을 두드리긴 하는데 집 내부로 알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 거의 뭐 못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 낙찰을 딱 받고 어차피 이제 내가 명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시도를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못 만나고 네. 그리고 이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하면 이제 네. 전화번호 이제 알아서 이제 그때 전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몇 번의 시도를 해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짐 뺐다거나 이럴 때 안 만져주시나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거죠. 이사를 언제쯤 나갈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받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명도비를 조금 챙겨준다고 하면 네.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할 때 언제쯤 나갈 거라는 명시를 하죠. 아. 그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네. 이사를 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도비를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입금시켜주는 거죠. 그럼 보통 그러면 그 얼굴을 아예 모르고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네, 몇 건 중 몇 건이에요? 저는 한 번도 명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네. 저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 그 사람이 저를 반길 리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이제 명도비를 이미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간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 사람은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명도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리고 그거를 명도협의서를 써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날 수가 있는데도 이사가 네. 날짜에도 안 나가요. 저는 왜냐하면 잘 보내드리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낫고 그 사람도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통화상으로 아, 이사 잘하셨냐고 네. 앞으로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통화를 하죠. 아, 딱 이게 딱 들으니까 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는 명도가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이제 위선상의 엄청난 노하우와 기술들이 네. 들어가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네. 상대방의 제가 이제 그 감정은 네. 그 힘든 과정을 네. 제가 조금 알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고 네. 나중에는 본인들이 나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 통화가 진짜 네 너무 중요해요.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네. 그리고 내가 위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유지를 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하면 네. 본인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아, 네. 그 쓰레기가 가득 찼던 그 네. 물건도 있었잖아요. 그 물건은 정말 네. 그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비밀번호를 받고 명도를 하고 나서 비밀번호를 받고 문을 딱 열었는데 네. 이거는 정말 세상에 이 TV에서 왜 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집에서나 나올 수 있는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딱 여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지?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짐들이 너무 많았고요. 네, 네.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어요. 왜냐하면 뭐 거실에는 수십 개의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먹다 나는 음식물이 새까맣게 썩어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베란다 쪽에는 이미 뭐 오물들 각종 뭐 집기들이 가득 차 있었고 네. 특히 화장실 네. 화장실은 뭐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벽에 타일 그다음에 바닥에 타일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욕조가 있는데 와, 욕조가 이제 옛날에는 흰색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누렇게 변해가지고 다 깨져 있었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 세면대, 뭐 수전부터 시작해서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왜 방문에 문짝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사람이 손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셔져 있었고 그리고 이미 뭐 싱크대는 뭐 문짝들이 뭐 반은 거의 떨어져 나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등 같은 것도 뭐 너무 오래돼서 네. 뭐 빛이 다 바랜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이 집은 완전히 쓰레기장. 네, 그러고 이제 이 집을 철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어차피 낙찰은 받았고 네. 이미 나의 몫이니 그래 이거를 한번 손수 인테리어를 해보자. 그래서 이 인테리어를 함으로 인해서 경험도 쌓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하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공매를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계속 헤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손수 인테리어를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어왔지만 그 과정은 정말 험난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그 화장실 철거를 하는데
제가 견적을 안 받아본 건 아니에요. 네네. 여러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봤더니 네. 너무 비싼 거예요. 한 220만 원 정도? 아, 네. 그러면 만약 집값에 비해서 이 견적비가 너무 비쌌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화장실부터 고쳐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네. 화장실을 고치는데 이 욕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깨지지를 않아요. 아. 딱 깼더니 그 안에 실처럼 섬유질이 이렇게 그 무슨 실타래 점이 있어. 이게 깨져야 이게 나뉘어져야 봉투에 담아서 버릴 텐데 네네.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기 같으면 딱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서 네.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계단식 5층이어서 네. 엘베가 없는 아파트였거든요. 아, 네네. 수십 번을 날랐어요. 그리고 욕조를 깨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벽돌이 이게 벽돌이 가득했어. 그 욕조 그 모양대로 벽돌이 있는데 네, 그 벽돌을 날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또 한여름이었는데 네. 땀을 정말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벽돌 다 버렸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바닥에 타일 그 다음에 벽면에 타일 다 깔았어요. 그 카톡이라고 해서 그 타일 자르는 네네, 기계가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다 사가지고 네. 하나하나 정말 다 붙였고요. 네. 손수 인테리어 하는데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서리라 이게 타일을 자를 때 다 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수십 장을 버렸어. 왜냐면 네. 이게 딱 그 자리에 딱 잘리면 되는데 이게 안 잘리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 싱크대. 싱크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업자를 불러서 했는데 그 싱크대에 보시면 그 벽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했더니 그 비용만도 3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붙여보겠다 싶어서 네. 다 붙이고 났어. 붙이고 났는데 그 어떻냐면 광경이 이렇게 뜯어져 있고 깨져 있고 하니까 네. 그걸 다 일일이 이렇게 내 생각에는 그걸 다 떼어야 평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다 떼고 작업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덧방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그냥 붙임을 쉬울 것을 손수 다 했던 거예요.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경험 노하우들이 네.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란다 쪽에 보면 네. 그 타일 바닥에 그리고 그것도 제가 이제 다 깔았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이 있잖아요. 네. 흰색으로 왜냐하면 이제 일단 깨끗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흰색 페인트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흰색 페인트로 다 칠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등도 나중에 이제 다 셀집으로 샤방샤방하게 바꿔놨는데 이 등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등을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못해요. 네, 그렇죠. 전문 업자들이 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돈이 그게 은근히 돈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이 또 그걸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네. 예, 그분한테 조언을 얻고 직접 달았어요. 사다리 타고 네. 등도 달고 그리고 총 비용이 등 다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네, 네. 왜냐하면 거실 등이 좀 이쁜 등을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업체를 찾아갔더니 도매 업체 찾아갔더니 너무 싸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 베란다, 네. 각종 방, 네. 그다음에 뭐 그 작은 방, 욕실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정말 샤방샤방한 집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관에 보면 그 타일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깨져 있고 해서 그것도 직접 예쁜 걸로 사다가 다 깔았어. 그 본드 발라가지고 예쁘게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아, 그 며칠 걸렸어, 그럼 이거 하시는데? 총 3개월 걸렸어. 3개월이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집은 제가 이제 처음 인테리어하는 집이었고 내가 이거를 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네. 다음 집을 할 때는 좀 더 쉬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잘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 한번 해보자 였다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했죠. 아 근데 탈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좀 엄두가 안 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하실 생각 하셨어요? 와 이게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견적을 내보니까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저도 보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어려운 작업은 모서리예요. 네, 네. 그
벽면이나 이런 네. 벽 쪽에 보면 이게 반듯한 부분 같은 경우 붙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너무 뭐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 모서리만 좀 이렇게 잘 잘라서 조금 이렇게 붙이는데 좀 힘이 들었지 힘들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도배하고 장판은 네.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맡겼어요. 네. 아, 도배와 장판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타일보다. 네. 아, 너무 경험 그 제가 그 네. 위에 천정에 그거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오, 저 한번 해봤는데 네. 그거 만만치 않아요. 아, 힘들지, 네. 힘들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그 이 집은 명도 문제는 별로 없었나요? 이 명도 문제가 네. 그래 이제 여차저차해서 제가 네.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네. 풀었던 방법이었던 거죠. 전화로 해서. 이분이 맨 처음에 너무 네.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해서 그 명함도 꽂아놓고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연락을 해서 왔던 해서 했던 부분. 그래서 이사 갔습니다 하고 문을 딱 열어봤는데 네. 이제 쓰레기가 가득 찼다. 네, 비밀번호를 주셨는데 그 전에 그분이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사비를 받지 않을 테니까 집기는 네. 본인이 좀 치워주셨으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안에 그렇게 많은 그쵸. 것들이 들어있을 거랑 상상을 못했는데 그때 확인 안 하고 했던 게 사실은 많이 후회스러웠어요. 네. 아, 근데 만약에 이사비를 줬어도 그걸 놓고 간다고 했을 때 방법이 있나요? 근데 방법이 있죠. 뭐 놓고 간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처리 비용 감안해서 명도비를 네. 조금 주거나 네. 만약에 정말로 뭐 도망을 치거나 하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 같은 데다가 네. 위탁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네. 네. 그 이제 중간 창틀을 바꾸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이제 창틀을 원래는 이제 창틀을 안 바꾸고 팔려다가 네. 깎아주는 방식으로. 네. 근데 이제 창틀을 해주고 더 비싸게 팔았잖아요. 네. 이 사례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요, 사람들이 네. 무언가를 하는 게 귀찮아하는 거를 그때 가서 알았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베란다하고 네. 그 중간에 거실 사이에 샤시가 점유자분이 이제 떼셔 버리셨는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깎아줄 테니까 매도할 테니까 네. 그 이제 부동산에 내놓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네. 본인들이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는데도 이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 인테리어로 해서 꾸미면 사람들이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부동산에 가서 이제 원인을 알고 샤시 업체를 몇 군데를 갔어요. 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120만 원에 그날 바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500만 원 안 깎아주고 네. 매도를 했더니 바로 설치가 된 걸 보고 바로 계약을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냥 500만 원 깎아줬으면 나한테 손해였을 그쵸. 텐데 나는 120만 원을 했고 300만 원은 380만 원으로 번 셈이 됐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사람들이 새 집을 이래서 원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옛날 생각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집을 딱 보러 갔을 때 네. 정말 깨끗한 집, 잘 돼 있는 집을 원하지 뭔가 부족한 집은 사람들이 안 할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 이거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무조건 뭔가 경매든 공매든 해서 네. 팔 때는 다 고치고 파는 게 답이겠네요. 이게. 네, 맞아요. 왜냐하면 300만 원 수리비를 해서 1000만 원 더 높게 그렇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나는 500만 원 수리비를 들었는데 뭐 10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 더 높게 네.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공매 같은 경우 이제 하면은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빌라들이 이제 그 샤시가 뭐 쇠로 된 거라든지 네. 아니면 되게 나무로 된 샤시로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다 그냥 되게 플라스틱 네. 이렇게 돼 네. 있는데 네. 그럼 만약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뭐 고장이 많이 안 났어요. 네. 그래도 바꿔주는 게 바꿔서 파는 게 낫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저는 네. 칠을 했어요. 아 페인트를? 네. 아. 페인트 그러니까 많이 너무 상하지 않았으면 페인트 칠을 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그
그 포장 그거 있어요. 그 시트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 연한 만약에 이게 진한 색이었다 그러면 좀 네. 연한 색깔로 시트지 나무 색깔로 된 시트지를 직접 붙이거나 네. 아니면 그 아시는 분이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네. 2, 30만에 그냥 맡겼어요. 그러면 그 효과로 인해서 몇 백만 원을 더 내가 매도 가게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망가진 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어떻게 뭐 수선을 하든 고쳐 쓰는 그렇죠. 게 맞다는 너무 거죠. 너무 금액이 크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고요. 진짜 필요한 경우 아까 같이 샷시가 정말 없는 경우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설치를 했고요. 그 이제 인천 미추홀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입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했다.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손해를 본 건가요? 어떤 네. 건가요? 결과적으로 네. 400만 원 정도 손해본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빌라를 낙찰을 받았을 경우는 뭐냐면 처음부터 신축이라 네. 사랑에 빠졌던 물건이고요. 아, 네. 네. 처음에 신축이라 네. 다른 거 옆에 보이지가 않아서 이 빌라는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금방 팔리겠다. 그쵸.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빌라는 이제 임장을 갔을 때도 네. 이미 뭐 사랑에 빠졌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임장을 가던 날이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네. 그 일요일 날 그 부동산이 다 문을 닫잖아요, 네, 요즘에. 네. 근데 딱 한 군데가 네. 문을 열려 있어서 네.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실장님이라는 분하고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신축 빌라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금방 팔아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신축 빌라는 인기가 많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덜컥 낙찰을 네. 받았죠. 네. 덜컥 낙찰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낙찰을 받고 이제 네. 갔는데 했는데 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네. 그 지역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 낙후가 되어 있고 네. 그 집만 새 집이었는데 그 주변 분들은 그 집을 소화할 만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사람들이었고 네. 다른 데서 오지 않으면 이 빌라는 팔 수가 없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네. 그거를 알고 나서 과감하게 팔았어요. 과감하게 팔고 400만 원을 손해를 보고 차라리 이걸 팔아서 다시 휘전하는 게 낫겠다 네, 싶어서 네. 근데 이제 공매를 하다 보면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판단을 빨리빨리 할 때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 근데 이 물건은 단독 낙찰이었나요? 네, 이 물건은 단독 낙찰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찰이 돼서 네. 제가 이게 왜 유찰이 됐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네. 사실은 주차장이 좀 미흡했어요. 아, 네. 그치만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처음부터 새 거라 네. 사랑에 빠졌던 네, 물건 네. 그게 위험 요건 중에 하나예요. 네.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 푹 빠져버리니까 네.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아, 그 손해보고 이제 파셨잖아요. 네. 그럼 바로 팔렸나요? 어땠나요? 이게 금액을 네. 예, 내가 낙찰받은 것보다 낮게 이제 했더니 네. 예, 금방 팔렸죠. 바로 네. 팔리겠네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장 조사를 가잖아요. 네. 이제 뭐 매매가가 얼마고 전세가 확인을 가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공매의 경우도 이런가요? 공매는 아니 어떤가요? 공매는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렇죠. 갔다 예. 해요.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매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거의 비슷한데 숨어있는 물건인 거죠. 숨어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네. 예,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신다고 해도 경매를 얘기했는데 공매로 그러니까 공매를 얘기해도 경매로 넘어가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저도 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작가님 찾아가 공매 얘기하면 그 사람 경매로 알아듣고 네, 맞아요. 하는군요. 네, 이상하게 그 업종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마저도 네. 그렇게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 아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두리뭉실하게 그냥 경매라고 얘기 네 이렇게 넘어가죠. 이제 그 빌라가 있던 그 지역을 책에서 이제 경매 폭탄 지역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자 경매 사이트에 보시면 네. 이게 빨갛게 경매 나와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이 빨개. 네. 왜냐하면 경매가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하니까 경매로 남아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거를 저희는 폭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 그거를 폭탄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지역들은 뭐 특징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좀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좀 집들이 다 정말로 이제 다 이렇게 쓰러져 가는 집들이 많아. 네. 네.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 네. 앞집하고 이렇게 맞은편에 있으면 이렇게 악수할 정도로 너무 붙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정도로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낡았고 낙후되어 있고요. 네.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얼핏 알기로는 이제 그 건축법의 변경에 따라서 네. 주차장 여건이라든지 네. 뭐 확장 부분 이런 네. 것들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네. 그 강화가 돼서 네. 지금은 이제 그 거리 두기 그 거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런 성향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그 좀 선호하는 빌라의 연시? 네. 뭐 몇 년 이상 된 거 아예 안 본다든지 네. 가격 아무리 싸도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나요? 저는 네. 순수 인테리어를 해봤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된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경험이 네. 쌓인 거예요. 네. 노하우도 생기고 경험도 쌓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수 인테리어를 함으로 인해서 네.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이 쌓였긴 했는데 그 비용하고 생각하면 너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지금 이제 제가 공매를 하는 물건들도 보면 연식이 짧은 거. 네. 왜냐하면 짧은 것들은 일단 깨끗해요. 그리고 깨끗하기 때문에 매매도 빨라요. 매매도 빠르고 회전율도 빠르고 그다음에 금액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네. 그 이제 광주 초월읍 대쌍역리 4층 소재 빌라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그 좋았던 그 명도 화성도 그렇고 네. 그 임차인분들, 점유자분들 네. 굉장히 매너가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거는? 저는 네. 이제 구매를 하면서 네. 아 이런 분도 만나는구나 했던 네.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네. 낙찰을 받고 네. 전화를 했는데 너무 호의적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전화를 하면 네. 탁 끊어버리거나 그런 뭐 나쁜 말들을 하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분은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통화로도 저는 느꼈어요. 네. 뭐냐면 아 이분한테 내가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느낌이 와서 물어봤죠. 혹시 그랬더니 네. 아, 흔쾌히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간을 잡아서 오시면 네. 본인이 집을 보여줄 테니 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농수산물 가가지고 네. 망고 한 박스를 네. 사가지고 갔어요. 네. 그리고 막상 이제 근처에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너무 갑자기 바쁘시다고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주시면서 와. 집을 직접 보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막상 이제 비밀번호를 받고 현관 앞에 딱 섰는데 네. 두렵더라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그 쓰레기 자국 네. 그 연상이 됐잖아요. 네. 와, 이 집도 그러면 어떡하지? 네. 걱정이 막 앞서서 비밀번호를 이제 누르려고 하다가도 멈췄다가 네. 다시 누르려고 하다 멈췄다가 결국은 용기를 내고 네. 비밀번호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네. 어머, 강아지, 흰색 강아지 두 마리가 네. 짖지도 않고 막 반기는 거예요. 네. 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어머나 얘네들 정이 그리웠나? 이럴 정도로 아, 네. 그래서 너무 이쁘길래 옆에 사료도 마침 있어서 네. 제가 사료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었는데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집을 보라고 하셨나?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둘러보고 이 집은 또 특히 특징이 뭐였냐면 네. 4층 복층짜리 빌라였어요. 끝층에 복층. 네, 네. 복층 4층짜리 빌라였는데 네. 올라갔더니 화장실이 있었죠. 네. 미니 부엌이 있었죠. 와. 보일러도 별도로 돼 있는 네. 거예요. 거기다 테라스까지. 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빌라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딱 내부를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갔더니 이런 빌라들은 적어도 3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
그 테라스에 네. 그 조명등도 이렇게 다 달아놓고 네 아주 너무 분위기 있게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집은 정말 너무 호의적인 그 점유자를 만나서 좋은 케이스였어요. 이 집 얼마였어요? 낙찰가가? 이 집은 낙찰가가 1억 9,050만 원. 야, 1억인데 보층에 테라스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매매가가 거의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네. 집 중에 하나고요.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직 월세가 네. 아, 그리고 이분이 네. 명도 가정에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본인이 한 달만 여유를 주면 집을 비워주기 그 이사비 없이 집을 비워주겠다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법적 절차 없이 너무 호의적이기도 했고 예의 바르신 분이기도 했고 해서 네. 제가 그 한 달 여유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네. 믿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뒤에 전화를 했더니 네. 사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수금이 안 된다고 그래서 100만 원을 그 월세를 드릴 테니 몇 개월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비수기였기도 했고 네. 겨울이었으니까 네. 아 그래도 이분한테는 이제 처음부터 느낌도 좋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드리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꼬박꼬박 이제 100만 원을 월 초면 1일이면 100만 원씩 입금 월세를 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효자 물건이죠. 야. 네. 근데 이 물건도 이제 조만간 네. 3억 이상으로 매매를 해서 네. 예, 좋은 물건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호의적인 점유자를 만나는 거는 뭐 어떤 거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좀 개인의 이례적인 케이스인가요? 드물어요.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이자 네. 마지막이었고요. 네. 이제 공매를 하면서 이런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 낙찰자와 점유자 관계는 힘든 관계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얼굴 붉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그 뭐지 낙찰자는 기분 좋지만 낙찰을 받고 기분은 좋지만 이분들은 힘든 분들이거든. 그쵸. 몇 개월 전부터 시달리셨을 거고요. 1년 이상을 시달렸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반기는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을 좀 이해하고 그분들이 좀 적대시하게 나와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분과처럼 이렇게 이제 친절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까 전에 이제 연식이 짧은 빌라를 선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연식이 짧은 거는 다 누구나 좀 신축이니까 네. 좀 뭐 입찰가가 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있잖아요. 응? 입찰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네. 좀 금액이 좀 비싸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좀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공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공매 같은 경우는 숨어 있는 물건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관심도가 좀 높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물건들을 찾는 게 네. 관건인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 권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 임상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어떤 물건을 찾는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낡은 빌라들.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한 연식이 한 5년에서 10년 전 빌라들, 네. 그리고 3, 4년 빌라들,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찾을 때 5년 이전 거를 찾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물건을 찾고, 거기서 짧은 연식을 선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자, 나는 이제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네. 정말 낡은 빌라를 사가지고 내가 손수 인테리어를 해서 조금 더 받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연식이 짧은 걸 선호를 하는 거죠. 아, 저는 그 작가님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나서 네. 그 옴비드 가서 봤거든요, 물건들을. 네. 아, 근데 진짜 뭐 빌라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맞아요. 정부 기관에서 뭐 임대차를 나온 물건들도 예, 있고, 임대 물건도 있고, 뭐 귀금속도 진짜 있고, 네, 카메라도 있고, 네. 네, 자동차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아니,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네. 이게. 그래서 관심만 있으시면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공매에 대한 관심만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네. 그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알게 됐다. 네.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셨나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일단 마인드와 네. 규칙과 네. 그다음에 그 나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도 했지만 네.
더 많은 꿈과 희망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나만의 루틴이 생겨가지고 공매 하루하루를 공매로 시작해서 공매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그 지금이 부동산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좀 공매 물건이 좀 그러니까 공매 그 상황이 물건이 좀 늘어난 게 느껴지시나 아니면 뭐 아직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나와 있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시작인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되다 보면 경매 물건도 공매 물건도 나올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공매 물건이 많든 경매 물건이 많든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네, 핵심입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아무리 아끼고 절약하는 삶을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아끼자. 내가 뭐 소득 늘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껴서 이거 알뜰살뜰 모아서 부자가 되자 이런 생각이 많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절약은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절약을 하지 않으면 정말 부자는 될 수 없고요.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에 절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절약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절약을 해야 시드머니를 모을 수가 있고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절약하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저도 이제 경험상으로는 크지 않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난방비 난방비를 온도를 높이지 못했고 절약을 하느라고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으면서도 에어컨의 온도를 낮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워낙 집값도 이제 워낙 높게 상승돼 있고 그리고 그 절약만으로는 그리고 월급만으로는 생활비하고 그거 가지고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큰 부자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절약은 정말 중요하죠. 모든 발판이 그 절약으로 시작되는 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가님 그 투자가 이제 공매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지난번 이제 나오셨을 때 대출 중개인, 대출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인들을 많이 알아서 연락을 쭉 해보면은 이제 조건과 그 이제 금액들이 알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그럼 중개인별로 약간 조건과 그 대출 한도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법원에 가면요. 경매 같은 경우 법원에 가면 대출 중개인들이 명함을 많이 주세요. 맨 처음에 저도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너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명함처를 만들어서 그걸 꼬박꼬박 모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 지점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고요. 각 은행마다 다르거든요. 그 대신 어떤 거냐면 제가 나서서 그 많은 지점들을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고맙게도 대출 중개인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 은행 창구에는 그 대출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은행들이 그 대출 중개인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그 대출 중개인들이고요. 그리고 나에 맞는 조건,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율이 낮게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적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 금액이 이제 조금 더 높게 대출 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출 중개인 분들이세요. 나에 맞는 거를 찾을 수 있는 은행들을 찾아주는 게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명함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딱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잘 명함 철에 철해놨다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이 물건을 보통 몇 명 정도한테 좀 의뢰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이제 네다섯 군데 명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원하는 제 1금융권이면 1금융권, 2금융권이면 2금융권 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한 4, 5군데 전화를 해서 나에게 맞는 이율, 이율이 낮으면 더 좋고 금액이 더 높으면 좋고 하니까 그걸 선택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네다섯 군데에서 이제 답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뭐 금리나 대출 한도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보통? 뭐 차이가 날 때는 네. 뭐 0.1에서 0.5? 그 정도 차이 나는 금리가? 것도 있고. 네. 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금리를 낮게 받고 그쵸. 금액은 높게 받고 네네.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억 이하짜리였는데 한 곳에서 8천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데서는 9천만 원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가 적은 사람들은 8천 받는 것보다 9천 받는 그쵸. 게 훨씬 유리하죠. 그거를 선택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등한시하지 마시고 네. 예,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낼 때 네. 이제 세금상으로 이제 감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절세라고 하죠. 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양도소득세는 네. 그거잖아요. 차익이 매매를 하고 차익이 생겼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네. 네. 그 세금을 최대한 내가 얼만큼 덜 내는가 절세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정하는 항목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네. 인정하는 항목을 찾아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본적 지출인데 뭐냐면 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치를 올려준 거에 대한 경비들, 베란다 샷시나 네. 뭐 이거 상하수도 뭐 배관 공사나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 뭐 이런 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경비로서 저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쉽게 도배를 했다거나 장판을 뭐 깔았다거나 뭐 그 보일러 수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정 항목이 안 되죠. 이런 거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챙겨놨다가 네. 예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아까 전에 그 이제 샷시를 교체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 저는 공제를 다 받았죠. 그럼 내가 샷시 100만 원을 만약에 썼다. 100만 원이 다 빠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100만 원에 관한 금액을 다 차감을 해주는데 양도소득세라는 건 뭐냐면 네. 6%부터 45%까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딱 100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많은 금액에서 그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절세했던 부분을 빼면 그거 차익이 생기니까 거기서 차익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율이 40%라고 한다면은 네. 내가 1억을 차익을 받다. 그럼 네. 여기서 내가 500만 원을 쓴 게 인정이 되면은 네. 더 이율이 더 낮으니까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100만 원을 딱 차감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딱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런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그 곱해주는 그 가격 자체가 이제 다르죠. 내려간다는 네, 거잖아요. 네. 금액의 65, 양도소득세는 6%부터 45%까지 네. 그 금액대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그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적게 들면 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낙찰 받고 이제 등기를 하루 만에 이제 해서 파는 경우가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 되게 운이 좋은 경우 아닌가요? 너무 좋은 경우. 저도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이제 이상하게 네. 공매를 하다 보면 끌리는 물건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네. 그 좋은 물건이죠. 네. 네, 딱 봐도 로드뷰를 봤는데도 네. 위치도 좋고 네. 보니까 옆에 공원도 있고 생활환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물건이 딱 그 물건이었는데 네. 임장을 갔을 때 네. 이게 로드뷰 이게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임장을 가서 보니까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네. 꽃피는 5월. 네. 와, 뭐 온 세상에다 꽃으로 물들여 있었고 네. 그 여행처럼 갔던 임장이었는데 옆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뭐 너무 꽃들이 많이 펴서 예뻤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상권들이 형성돼 있어서 네. 생활하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게 계단식 빌라였는데 2층이라 네. 뭐 엘베 안 타도 되고 걸어 올라가도 네. 충분히 뭐 가능했던 물건이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공실인 걸 알았냐면 네. 그 입찰 공고문에 그 공실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네. 그 부분을 딱 캐치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이렇게 공구문에 공실히 물건들이 올라오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전화를 했어,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공실이 맞대요. 그러면 이 물건은 정말 안 되겠다, 이거 꼭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직접 찾아갔죠. 그랬더니 네, 벨을 누르고 뭐 또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벨도 눌러보고 문도 두드려 보고 또 혹시 밤에 가서 또 혹시 또 누가 살고 있나, 불빛이 새어 나오나도 보고 했는데 공실인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넘기지 않아요. 전입세대 열람서라고 그래서 행복 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 거기 전입세가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열어봤더니 전입세대 열람 열어봤더니 사람도 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물건을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그때 근데 제가 시드머니가 좀 작았었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라 시드 이게 보수적인 금액을 들어가야 되는데 욕심은 나고 뭐 돈은 부족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입찰을 했어요. 그랬는데 2등하고 80만 원 차이로 제가 1등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와, 이게 끌리는 물건이고 내가 욕심을 부렸더니 어머나, 이게 보수적인 금액으로 그래도 들어갔는데 나한테 정말 행운이 이게 왔구나 해서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었는데, 등기 하루 만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고 나면 아니 그 저희가 이제 잔금을 치르 한 달 뒤 잔금을 치르고 나면 이제 등기를 하잖아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찾아갔었죠. 부동산에 이런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제 이거 매도해 줄 수 있냐고 미리 얘기를 했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등기도,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면 하루에서 적은 3일은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전화가 온 거야.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랐던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이제 고민스러웠죠. 이 물건을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까? 이런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나타나면 너무 싸게 나온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싸게 불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은 임자가 있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건을 빨리 매도를 하고 다음 낙찰, 다음 물건으로 갈아타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잘했던 거죠. 왜요? 왜요? 바로 다음 물건으로 다시 갈아탈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정말 하루 만에 나타난 물건이었다는, 처음이자 이것도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이제 공실이었던 거잖아요. 문이 잠겨 있었나요? 문이 닫혀져 있었죠. 뭐 그럼 문을, 그럼 어떻게 누가 번호를 알려줘요 그거를? 제가 이 물건을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부를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등기 전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전에는 볼 수 없다고 해서 사정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매매 잔금을 다 치르시고 그 부분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으신 분들은 매도가 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면 그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낙찰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매매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인정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저희 이제 열쇠 수리공 있잖아요. 그 불러서 이제 처리를 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하나 하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 이게 어쨌거나 그 공고문에 이제 내부 사진이 찍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감정평가사는 알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공무원이 알려줄 수 있었던 건데, 소유권 인정 등기 됐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절대 이제 알려주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간혹 한 분이 계시긴 하는데, 조심스럽죠. 그 작가님 생각하신 그 투자의 핵심 기술. 투자의 핵심 기술이요. 중요합니다. 뭐냐면, 적정 가격을 파악하는 거. 적정 가격. 실제 내가
이 금액을 낙찰을 받아서 얼마큼의 금액으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가 저희는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게 없이는 이걸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저희는 진짜 정말로 이 수익이 얼마큼 남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 가격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많이 높아져 있다가 하락하는 네.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정말 얼마큼에 내가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팔아야서 그 선택하는 게 제일 네.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그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내가 판단을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내가 진짜 실제로 그 거기에 나가서 이 빌라가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실거래가에 지금 얼마큼 그게 올라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핵심 기술은 정말로 내가 팔 수 있는 금액 내가 이게 낙찰을 받아서 팔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거. 그게 제일 투자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저점 가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입찰가 중에서 가장 높게 써야 되고 또 매매가보다는 낮게 써 낮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노하우 기술이긴 한데 네. 좀 이 저점 가격을 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얼마를 팔겠다는 그 마진을 기준으로 보는 건지 네. 아니면은 입찰가를 예상 입찰가를 정해놓고 그거 살짝 높게 써가지고 마진은 이제 뭐 운 좋으면 뭐 그 3천만 원 될 수도 있고 네.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이런 네. 변동을 주는 건지 네.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입찰가를 딱 선정을 할 때. 네.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얼마에 벌지는? 네. 입찰가를 딱 선정을 할 때 딱 얼마에 팔 거라는 걸 벌써 계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찰가를 결정을 안 하면 내가 이게 높게 받았는지 낮게 받았는지 그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네. 팔 때도 문제가 되니까 입찰가를 딱 설정을 할 때 뭐 내가 이 딱 금액을 정해놨는데 네. 누군가가 높게 써서 가져갔어. 네. 그러면 이미 나한테는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찰가를 딱 선정을 했을 때 네. 이미 결정은 난 거죠. 내가 이만큼의 가격에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100만 원, 200만 원은 가감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뭐 1000만 원도 과감하게 한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팔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조금만 내가 매도 가격을 조금 낮추면 또 그 협의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까지도 빼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물건을 들어갈 때는 이미 여기서 얼마를 벌 거라는 걸 정해놓고 일단 그렇죠. 가격을 정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까 그 하루 만에 그 파신 거는 네. 그 하루 만에 얼마를 보신 거예요? 하루 만에 네. 그때가 1500이었나? 네. 그러면 애초에 입찰가 쓰실 때는 예상 수익은 예상 수익은 저는 2500 정도 2500 정도? 네. 그럼 이제 바로 나타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을 조금 낮춰서 판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왜냐하면 네. 이게 네. 그 만약에 그냥 갖고 있더라면 네. 이자 생각해야 그쵸. 되고 그다음에 회전율 생각해야 네. 되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던진 거죠, 저도.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게 더 네. 좋은 물건을 또 했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또 수익이 또 났었고, 네. 그럼 작가님은 그 적정 가격이라는 거를, 그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도 있잖아요, 거기에. 네. 네. 그 감정평가액을 좀 제가 경매하시는 분들 인터뷰해보면은, 감정평가액에 대한 그 뷰,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 가격, 감정평가를 평가했으니까, 이게 가격이겠지. 매매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게 많더라고요. 네.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감정평가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경공매를 하시다 보면 감정평가를 의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감정평가는요, 좀 높게 되었다고 애초에 생각하시면 돼요. 높게 평가가 되었다는 감안을 하고 네.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사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사들이 그 조건, 주변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이런 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감정 평가를 해놓은 게 감정 평가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왜냐하면 이미 그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 거기에 감안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감정 평가라는 거는 지금도 보세요. 금액이 이제 그 집값이 상승돼 있을 때 감정 평가를 하면 어때요? 높게 높겠죠. 평가가 돼 있겠죠. 네. 그러면
나중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보는데 금액이 뚝 떨어져 있었어. 네. 그럼 이 갭이 얼마예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하시면 감정 평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감정 평가액은 정말 참고로 할 뿐이고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제 가격이 얼마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4억이었는데 낙찰을 받을 때 2억 4천에 낙찰을 받은 게 있거든요. 네네. 4억이 넘었어요. 그런 만약에 내가 만약에 감정가에 민무셔서 3억 8천이 넘어 3억 5천에 받았다. 네. 그러면 그거는 벌써 거기서 오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뿐이지 이미 그거를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6개월, 뭐 한 달, 두 달, 길게는 공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왜냐면 거래가 없으면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 이전 거로 하던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변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실제로 내가 정말로 현장에 가서 이 빌라가 얼마에 팔리기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감정가액의 뭐 두 배, 뭐 감정가액의 뭐 세 배 가격 낮춰졌다 이런 거는 다 뭐 뉴스면 뉴스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정말로 뭐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 팔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죠. 워낙 감정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지금 상황을 보면 뭐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때 너무 낮게 있어서 내가 이 금액을 팔 때 보면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 갭이 오히려 내가 또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현장에 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다 나왔던 진짜 그 명도의 노하우 그것도 이제 책에 담아주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 경험과 제가 봤을 때는 작가님의 원래 갖고 계신 성격이나 이런 인품 같은 게 다 묻어나가지고 이게 된 것 같은데 명도할 때 좀 점유자한테 좀 무섭지 않게 좀 좋게 좀 다가가는 방법? 이런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 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그분이 지금 어떤 사정에 있고 그리고 또 하소연도 하시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냥 뭐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뭐 너는 뭐 나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개월 전부터 시달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1년 이상을 시달려 오신 분들인데 내가 낙찰 받았다고 하루 만에 전화를 하고 뭐 집을 언제 비워줄 거냐 언제 나갈 거냐 이러면 그 사람들이 좋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사정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다독거려주는 대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막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당장 나갈 것도 아니고 그 어루만져주고 하면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같이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가 아니라 그분이 술술술술 풀어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이래서 망했고 와이프는 아프고 지금은 뭐 나가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뭐 하소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술 한잔 먹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분들 이제 고를 때는 이제 단호하게 끊는 것도 필요하죠. 질질질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낙찰자가 사실은 유리하고 점유자가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아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 내가 법적으로 우위했다는 것을 살짝 표시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뭐 이사 날짜 잡는 거 이런 것들은 명도에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 첫 통화에 다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보통 몇 번 정도 통화를 하고 나면 이게 결정이 되나요? 어떤 분들은 일곱, 여덟 분 갈 때도 있고요. 한 네다섯 번쯤이면 본인들이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짧고 길 뿐이지 거의 네 번, 다섯 번, 길게는 이제 일곱, 여덟 번 간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힘들어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대화를 풀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그 너무 힘들게 막
그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넌 나가야 돼 이런 네. 마음을 갖고 있으면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네.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네다섯 번은 며칠에 걸쳐 네다섯 번인가요 이게? 길게는 뭐 일주일, 열흘, 열흘인데 이분이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 그러면 하루 이틀 뒤에도 바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통할 것 같아. 네. 그럼 바로 전화를 또 하죠. 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뭐냐면 네. 그 무상으로 이제 그냥 버티거나 그러면 네.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월세 부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소송으로까지 가면 소송 비용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집기를 부셨다 그러면 형사 책임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살짝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 놓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벌써 다 알아보시고 법무사 뭐 회계사 아는 지인 통틀어 뭐 네이버 언니까지 다 알아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버티는 거죠. 그건 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네, 뭐 저한테 띵깡을 피우신 분들도 없고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렸을 뿐이지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뭐 집기를 부수겠다는 분도 계셨나요? 네. 어떻게 집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낙찰을 받고 네. 전화를 했는데 네. 처음부터 네. 자기는 1,500만 원 주지 않으면 집을 부셔놓고 나가겠다. 네. 무섭죠? 네, 무섭죠. 근데 이분이 네. 왜냐하면 사정이 있으셨어요. 부인이 아프셨고 부인이 아파서 이제 그 집을 당장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보증금을 그 하려면 1,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보증금이 없었고 그리고 그 부인이 아팠고 네. 사업은 망해서 지금 뭐 부도가 났고 그 사정을 하면서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을 부셔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 힘든 명도 중에 하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좋게 풀렸던 명도거든요. 근데 이런 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제가 이제 낙찰을 받고 전화를 했을 때 네. 일단은 뭐 말도 못 꺼냈어요. 첫날은 그리고 끊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다시 통화를 했을 때도 아 이쯤 되면 조금은 수그러들었겠지 네. 하고 전화를 했는데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명도를 해봤기 때문에 네.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열흘쯤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곤조곤 얘기를 했죠. 사장님 이런 경우는 만약에 집을 안 나가시고 버티고 무상으로 하시면 네. 제가 월세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간다면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집을 비우신다고 집기를 부수고 나가신다고 하면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알려드렸더니 벌써 이미 본인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속당했던 나머지 부인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응석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빴던 분은 아니었던 네. 거죠. 네. 그 이 책에 저는 이제 핵심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명도를 수월하게 해주는 제3자 대화법. 저는 이걸 이제 돈 버는 대화법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어떤 대화법인가요? 저도 똑같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뭐냐면 네. 낙찰자하고 네. 그 정말 점유자 간에는 관계는 정말 불평한 관계입니다. 뭐냐면 낙찰자가 딱 전화했을 때 일단 뭐 탁 끊어버리시는 분, 네, 그렇죠. 막 욕하시는 분, 네. 적대시하시는 분 많죠. 그런데 이 3자 대화법으로 이용하려 하면서 네. 완충작용, 완화작용, 그러니까 낙찰자의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네. 서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사비로 50만 원만 줄 건데 네. 이 사람은 1,500만 원 요구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 사람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만 드리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전화를 드리겠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원망의 대상을 어디로 바꾸느냐? 네. 낙찰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원망의 대상은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유자가
채권자, 채무자 이쪽으로 원망의 대상을 돌리는 방법인 거죠. 그게 제 3자 대화법이거든요. 왜냐하면 3자가 있음으로 해내서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네. 이 사람 말을 상호작용을 해서 네.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대화법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네. 똑같은 심정으로 네. 대화를 하고 네. 문자도 그 3자 대응식으로 그렇게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예를 들어 좀 실전 사례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제 한데 전화를 걸었다. 그럼 뭐라고 이제 통화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요? 네. 맨 처음에는 네.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고 네. 하면 정말 3자, 그 제3자 명왕을 파서 네. 문고리에 골아놓고 네. 연락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연락처는 갖고 있으면 전화를 하죠. 네. 전화를 해서 제가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네. 혹시 기분 나쁘게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이사 계획은 있으신지 네. 아니면 별다른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낙찰자로서 제가 다 3자 역할을 했는데 네. 3자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솔직히 네. 말해서 그 형식만 3자지 네.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사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중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버틸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이해를 하고 빠르게 나가실 분인지 아니면 이사비를 달라고 버티실 건지 아니면 그때 이제 그래서 이사비를 얼마를 줄 건지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하시니까 이제 둘째 따님이 이제 공매를 도전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 그 요즘에는 네. 그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네. 특히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네. 관심도 많고요. 네. 그리고 엄마가 이제 공매를 하다 보니까 공매가 네. 어떤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 네. 임장도 따라다니고. 네. 네. 그리고 또 좀 이게 좀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악착 같은 면도 있는 그런 둘째 딸인데 네. 이제 오늘날 이제 임장을 가려고 했더니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임장 계획이 네 군데가 있었는데 네. 그 다 보고 그러죠. 이런 임장을 누가 나한테 공짜로 시켜주겠냐고 네. 너스레를 떨고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낙찰까지 받는 그런 이제 좋은 일이 있었죠. 이런 20대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는 네. 그리고 힘들잖아요. 그쵸, 요즘 힘들죠. 아니면 뭐 그리고 일단 조건이 있어요. 네. 뭐냐면 네. 세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20대가 집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소유 현황.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재직 증명서, 네, 네. 소득 금액 증명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뭐냐면 세대주 형성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세대주가 만 30세가 되지 않으면 세대주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는데 30대 이하가 하려면 어떤 거를 증명을 해야 되냐면 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증명이 돼야 세대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세를 해야 되잖아요. 절세를 하려면 사업자 네. 등록증을 또 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업자 네. 등록 신청을 하고 그냥 일반인들은 하루나 이틀이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3일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의심을 하는 거죠. 20대가 이걸 할 수 있나?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어서 네. 원인을 물었더니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자금 현황 네. 그다음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재직증명서 네. 이런 것들을 보내줘야지만 자기네들이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미 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직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고 다 증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시청 세무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왜냐하면 20대가 이 금액으로 집을 산다는 거는 네. 이제 그분들 상식적으로는 좀 의심이 그쵸. 되는 부분이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소득 금액 증명원하고 재직 증명서를 제출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겠지만 네. 모든 서류들은 정부 24시나 네. 민원 24시에서 발급받을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재직증명서는 직접 회사에서 총무과에서 발급받지 않으면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좀 점심시간 이외에는 시간을 내기가 힘든데 네. 간신히 총화가 돼서 재직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시청 세무과에 팩스를 넣은 다음에야 네. 처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들이 이런 만약에 일이 생긴다고 하면 처음부터 절차들을 밟고 알고 있어야 되고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딱 막히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힘들고요. 네. 절세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자 한다면 네. 대출 문제, 세제 문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세대주 그 세대 요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관심도. 이 공매나 경매도 관심이 있고 맞아요.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야지 시드머니도 모을 수가 있고 그 관심 있고 열정이 있고 공부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갖춘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본인이 네.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시드머니로 소득도 이전 등기도 한번 해보고 대출도 혼자 가서 대출도 받아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기하고 네. 그 등기부 등본이 딱 자기 이름이 찍혔던 걸 보면 네. 너무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생애 첫째 네, 집을 소득한 거잖아요. 그것도 공매로. 네. 그러니까 뜻도 깊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매의 관심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그 둘째 따님이 안 하셨으면 작가님이 하실 물건이었나요? 어땠나요? 제가 이게 네. 사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세금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사실 관심이 있고 직접 둘이서 가서 임장도 했던 물건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여력이 네. 이제 이미 뭐 그 세금 때문에 네. 많이 할 수가 없는 여력이었고 제가 이제 물어봤던 의중을 네. 물어봤고 네. 그리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럼 나도 해보겠어요 하고 네. 그래서 시도했던 물건이에요. 뭐 사실은 저도 관심이 있던 욕심이 나는 물건이긴 네. 했죠. 네. 그 이제 노후 대비를 이제 공매로 준비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아 저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이제 100세 시대인데 저희가 이제 50대 중반을 달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노후 준비가 거의 뭐 돼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매로 이미 낙찰을 받아서 이미 마련을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 공매를 얘기를 하냐면 그 매매 차익 그러니까 일반 매매랑 네. 그다음에 이 공매의 그 매매하고는 달라요. 금액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에서 네. 내가 이제 낙찰을 받고 매매를 하고 그리고 차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공매로 노후를 준비를 해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절차가 뭐 복잡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는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공매로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죠. 작가님이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걸 좀 갖춰야 될까요? 저는요. 네. 일단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해야 되고 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못해. 그다음에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수요자.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 돼서 내가 저 집을 샀을 때 그 실수요자라는 입장을 항상 갖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낙찰을 받고 이 집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 저 네. 사람도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나도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저 사람도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수요자로서
이 집을 샀을 때 그 사람도 좋을 거다라는 감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네, 네. 요 지금 현재 보면 가격이 많이 높았다가 지금 네, 또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들은 아,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틈새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한다면 저는 그리고 일단 부지런해야 되고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네, 시장의 이제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항상 늘 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투자자가 버려야 되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다고. 네. 이거 어떤 마음가짐이죠? 저는 네, 했더라면 하고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네, IMF 때에 내가 부동산을 샀더라면 네, 아 그때 내가 뭐를 했더라면 네, 아니면 뭐 집이 하락했을 때 진작 샀더라면 했더라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하죠. 저도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24평짜리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때가 했더라면이에요. 뭐냐면 겨울만 되면 복도식이다 보니까 동파가 돼서 복도가 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박스 갖다 주워다가 이렇게 깔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가 했더라면. 왜냐하면 그때도 집이 하락하고 있었고 그 본전이 아까워서 그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 아까워서 본전 생각 때문에 팔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갔더라면 그 집은 이미 상승을 많이 했고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후회했더라면 그때였던 거고요. 때문에는 남 내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그 규제가 심해서 네, 아니면 세금이 지금 너무 높게 나와서 네, 아니면 이제 내가 그 투자를 했더라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남 탓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사실은 탓이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흙수저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라면과 때문에라는 거를 항상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구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도전. 도전. 네. 여러분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아요. 왜냐하면 도전을 해야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경매에 도전을 하든 공매에 도전을 하든 도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뭐 수익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면 더 좋겠지만 네,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나의 노하우고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을 하라는 게 저는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공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직장인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는 게 이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요. 분명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은 있어요. 임장도 해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 거겠지만 저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거기다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공감을 하고 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면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시고 정말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요만큼의 그 감정이 생기고 공감이 생겼다면은 도전을 해봐라. 도전을 해봐서 안 되면 그게 경험으로 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법륜 스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그런 시를 쓰신 그 스님이세요. 네. 근데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뭐다? 나 자신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쓰신 그 구절이 있는데, 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나로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를 제가 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무엇을 하는가에 있어서 내가 중요시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메시지도 들 수 있고, 나의 갖고 있는 그 역량들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게, 일단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래서 되게 공감해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륜 스님도 좋아하죠. 작가님은 진짜 제로부터 하신 분이잖아요. 종잣돈부터 그렇죠. 제로부터 진짜. 네. 그때 제로부터 종잣돈 모았던 때가 몇 년도였죠? 그게 네. 2000. 네. 19년 초,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는 네. 2017년부터, 그리고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첫 공매가 네, 19년. 3월. 그러니까 종잣돈 네. 한 2년 정도? 네. 그러니까 횟수로 2년 정도 모으시고. 네. 1년 모으고, 네. 그, 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매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거로 가지고는 뭐 힘들겠다는 생각을 네. 들어서 네. 좀 더 1년을 더 했죠. 그리고 솔직히 한 2년 정도를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종잣돈을 모으려면 절약하는 습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랬던 것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모으고 나서 그 제가 경매를 시작하고 공매로 넘어왔을 때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가능했을까? 저도 그게 조금 지금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드머니가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만약에 내가 이 공매 물건이 너무 좋고 네. 경매 물건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게 경매를 공부를 했다가 그 시드머니 모으고 나서 그 2019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횟수로는 20, 21, 20, 23, 4년, 5년? 네. 4년 정도 됐을까요? 그 안에 제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나에 대한 마인드, 네. 규칙, 루틴, 네. 새벽에 일어나는 힘, 네. 희망,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와 똑같은 상황인 분신들도 있고 더 뭐 못한 상황이신 분들도 있고 더 뭐 잘 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게 저의 그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이라는 게 사실은 그 빛이잖아요. 네. 빛이기 때문에 그런 빛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매로 저는. 네. 네. 아, 작가님.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네.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작가님 이제 유튜브 이제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사실은 네. 저도 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로다가 누군가한테 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메시지와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을 주시는 걸 보고 아 저도 이제 한번 그래도 도움을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매 언니 TV 채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나요? 부동산에 관한 거 네. 아니면 이제 경공매에 관한 것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런 50대 이제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명퇴자 아니면 뭐 지금 40대부터 벌써 그 명퇴 나오고 퇴직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매 이렇게 쉬었어의 저자 김동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